우리 백정현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네, 간단하게 오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우리 백정현 선수. 변함없어요, 우리 백정현 선수. 네. 우리 팬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백정현 선수의 모습이 아니었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오늘 경기를 할 때 지난번과 조금 다르게 시도를 했다는 점이 있는지, 그리고 오늘은 저번 경기가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. 어떤 게 좀 바뀌었나요? 아니 뭐 좋지 않았던 경기도 저고요. 네. 뭐 똑같이 했는데 네. 뭐 오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자, 이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계시고요. 시작하기 전에 오늘 컨디션이 어땠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. 오늘 컨디션은 뭐 항상 똑같았습니다. 네, 오늘 공소랑. 네. 네, 항상 똑같고. 혹시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개인이 뭔가 하고 있는 게 있다면? 그냥 집에는 와이프 해주는 밥 먹고 네.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. 네, 집에서 꼭 말씀드려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. 집에 있는 와이프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올 시즌 들어서 우리 백정현 선수가 첫 승이세요. 네. 네, 기분이 어떠신가요? 네. 덤덤합니다 그냥. 덤덤덤덤덤덤. 네. 그리고 우리 또 백정현 선수가 좀 표정이 없는 걸로 조금 유명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에는 굉장히 표정이 많은 편인데 오늘 또 간만에 또 이제 첫 승을 올리고 했으니까 우리 카메라 보고 눈웃음 한 번만 딱 지어주는 걸로 네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지금 벌써 했고요. 네. 자 그러면 네 오늘 또 내일 또 이제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또 다른 인터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응원 앞으로도 랜선 응원이지만 네 많이 많이 해달라고 한 말씀하면서 오늘 수훈 선수 인터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,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최근에 많이 졌는데 뭐 오늘 계기로 앞으로 남은 경기도 좀 많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백정현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삼성강민호